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오늘은 장마감 34분 전에 6인의 마감 전략을 미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씩 나눠서 화면으로 정리한 내용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죠. 자,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기관 선호, IT, IT 부품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고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1900포인트의 저항을 받고 있다. 부담이 좀 있는데 IT로 압축해서 IT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 단기 관망, 오늘은 좀 관망하자라고 보내오셨군요. 윤종빈 SK 프렌즈 클럽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을 전망하는 화요일 마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거래소 1900 그리고 코스닥은 500포인트의 그 저항에 꽉 막혀 있는 그런 장중 흐름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되미끄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수급 주체들의 뭐 공격적인 그런 매수 흐름 유입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돼주면서 지수의 하방은 좀 견조하게 좀 지켜내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하방 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점은 코스닥 495 그리고 거래소의 경우는 대략 1885포인트 그 정도 수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장중에 굉장히 지리한 그러한 어떤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 좀 이 슬림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IT 진영으로 시중에 그 매기가 계속해서 좀 쏠리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거래소와 코스닥 마찬가지의 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IT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상승세가 견고하게 연출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NHN까지도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의 그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IT 부품 진영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자금이 모바일 게임주 쪽으로 일부 좀 이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번 주 주중의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 증시 쪽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유로존에서의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 있는데 이쪽에서 그리스와 관련된 해법이 좀 도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좀 이 여러 가지 미국 증시 쪽에서도 주 후반부까지 계속 좀 호재성의 그런 뉴스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 상황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시장에서의 그 반등 구간으로 설정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역시 그 중심은 IT주들이 중심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 IT 진영을 중심으로 한 그 매수 대응 주요한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 프렌즈 클럽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 한 분 또 연결해봅니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지수 상승을 이용해서 현금을 좀 늘리자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현상 전문가는 IT 부품과 모바일 게임,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에 관심을 두겠다고 봤습니다. 김부신 전문가는 휴대폰 부품주와 대형 제약주에 주목하자. 좀 이틀었습니다. 대형 제약주가 뭔지 들어볼까요?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대형 제약주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죠? 네, 뭐 대형 제약주라고 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제약, 뭐 유한양행 이런 제약주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형 제약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대형 제약주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장의 흐름 먼저 제가 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망하는 바는 코스피 지수는 뭐 1850에서 1930권 정도에서 그런 박스권 형태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이 올해 상반기처럼 어떤 그 중요한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지수가 쏟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쏟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냐면 일단
상반기에 비해서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IT 업종이 나름대로 굳건한 실적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수에 대한 방어력은 상당히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단기 낙폭이 좀 깊었었고 480선에서 510선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주식을 하면서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 사례들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모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11월 달에 주식을 사고 다음 해 4월 달에 주식을 팔면은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매매 타이밍이 나왔던 것이 과거의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의 경험상 나왔던 흐름이다. 라고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사실 재료도 좀 부재하고 수급도 지금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천억 이상 사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일수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850과 1930권 당분간 박스권이고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의 그런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주식으로 봤을 때는 뭐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뭐 터치 패널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 매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제약사는 그렇습니다. 뭐 과거 일본의 어떤 그 제약 산업의 그런 변화를 보게 된다면 대형 제약사를 위주로 해서 어떤 턴어라운드가 되고 재편이 됐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FTA 이후에 대형 제약사들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경기가 좀 불안한 그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이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의 흐름도 역시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동아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투자의 패러다임이 약간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두고 최근의 주가 흐름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겠구나 있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형 제약주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